하이 여러분들, 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의 8번째 스토리, 하늘 섬을 만들 겁니다. 이걸 왜 만드냐면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번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활동성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운동량을 늘려줄 겸 해가지고 하늘 저 위로 사육장을 하나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리. 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론을 직접 만들어서 유통하시는 분께서 직접 와서 발라주셨는데 저번이랑 다르게 엄청 깔끔하게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맘 놓고 이제 뚜껑도 열고 잘 수 있겠다. 야, 와, 여기 보시면은 진짜 너무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탈출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애들이 탈출 그냥 1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제가 가끔 편집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월드워처럼 초롤롤로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한층 더 깔끔해지고 보완이 된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해놓으니까 애들이 오르내리막 굉장히 편리한 거를 요즘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나저나 여기다가 하늘 섬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 스카이 라운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준비물을 봅시다.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하늘섬이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 띄우거나 벽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벽에 붙일 수 있는 이 작은 선반을 사왔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이 라운지가 될 이 통을 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찬통인데 이 투명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거랑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약간 분위기 연출을 할 겁니다. 뭐 구조물은 넣지 않을 건데 마스킹 테이프 약간 숲 느낌? 그 다음에 하늘로 이제 슝 하고 가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것만 했을 때는 좀 애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이 바로 지끈을 준비했고요. 이 바닥재를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플로운 제작자 우리 문스님께서 이 사육장을 만드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바로 렛츠 get it! 오? 바로 잘리네요? 오. 아, 이런 것도 마무리까지. 자, 이제 이 테마파크 높이 어디다 하실 겁니까? 이 정도로 표현해야겠어요? 와, 높다. 야, 그 정도면 진짜 높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높은 거죠. 허공에 떠있는 스카이 라운지. 와, 근데 이거 보면은 흔들어도 아예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또 이거 떨어지면 100번째 스토리 이제 집을 불개미에게 내주었습니다. 또 그런 드립 칠 거잖아요. 지금 높아요. 진짜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다리 하나 사야겠습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진짜 스카이 라운지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안에로 호수를 빼야죠 이제. 아, 호수. 와, 나 이거 상상도 못했다. 이거 다이소 가서 사온 용품들로 지금 하는 건데 하늘에다가 이걸 이렇게 할 줄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개미들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 말이죠. 저 고무호수를 타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사다리를 타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오, 신박해. 자, 불개미 사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환기잖아요. 얘네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미산을 쏠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근데 개미산 자기들이 쏘고 자기들이 그 산 때문에 죽는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귀 뀌고 우리가 냄새 맡고 기자.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손이 많이 가긴 하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만약에 개미를 키우신다면 진짜 하나하나 대충 하셨다가는 진짜 크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개미들이 호수만 타고 올라가기 힘들 테니까. 예. 네. 아,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직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늘섬 이게 올라갈 때 이거 고무 호수만 있으면 애들이 미끄러지거나 좀 힘들어하니까. 야,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직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타고 올라오기 다 좋게 해놨습니다. 야, 애들은 그냥 엄청 열심히 운동 되겠구먼. 아, 이거 촬영하려면 제 생각에 이거 사다리 하나 진짜 장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이거 혹시 어디다 연결하시려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밋밋한 게 네. 사막방. 아, 여기 사막방에 연결을 해준 타공을 해놨거든요. 아, 미리 해놓으셨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저 가위 위쪽으로 한번 겨냥을 해볼게요. 와, 와, 야, 벌써 타고 타는데요? 올라가려는데? 아, 쟤네 이상한 데 간다. 와, 여러분들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우선은 스카이라운지 바로 하늘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막방에 이제 타고보내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방으로만 연결할 수 있는 또 색다른 방을 또 연결을 해주셨어요.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 조명이나 사다리는 준비를 못해서 뭐 찍기 좀 힘들지만 와, 색다른 방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제 8의 스토리 하늘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섬에 올라가는 걸 빨리 보고 싶으니까 여기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너네 강제 이동. 오케이, 강제 이동 시켜가지고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연? 와, 근데 진짜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 좀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왕 하고 싶었는데. 오호호야, 관심 많이 보인다. 오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처음으로 들어가는 친구 진짜 여기 집 그냥 주인으로 해라 그냥. 오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야, 왜 내려가? 왜 내려가냐? 오, 여러분들 지금 영창영창 올라가고 있어요. 오, 야, 여기에서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오, 여기 한 마리 올라가 있었구나. 여기 두 마리가 지금 스카이 하늘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야, 빨리 올라가라. 오, 야야야, 뭐하냐? 서로 아이컨택 하는 거냐? 야, 빨리 알려줘 애들한테. 응? 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을 먹고 한 4시간 정도 흘렀는데 짜란. 우선 제가 추가한 이 코코비트도 조화롭게 아주 황토랑 적절하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섬으로 가는 이 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여기다가 슬슬슬 그머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와, 와,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저음영을 하려고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멍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좀 약간 이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벌써 이렇게 적응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다리도 없고 조명도 없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마리에서 20마리는 최소 그 정도는 얘네가 기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다가 말았던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이 하늘섬까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저 여러분들 이제 중간 결과인데, 야, 저번에 만들어준 이 아쿠아리움 현재 보면은 이렇게 돌개미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기를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날르는 그런 장면은 많이 못 봤지만 여기도 자기 구역이라는 약간 증명 그런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오나 노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플로온을 발라서 너무 깔끔한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제2의 하이브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우르르고 바글바글한데 바로 여기 입구 안에 여왕개미 한 마리쯤은 꼭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한두 마리? 뭐 사막방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하늘섬으로 올라가는 이 입구까지 생겼더니 오, 이거 진짜 저보다 훨씬 많아졌다. 야, 그리고 이 사막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하나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실 이 개미 귀신이 얘네 뭐 잡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안에서 번데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와,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시체가 한 네다섯 개가 있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확실한 거는 잡아먹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 귀신 최소 2에서 3마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 사육장이 석호 사육장이 아쉽게 이제 폐쇄를 했지만 다른 사육장들 서서히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주신 우리 문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늘섬까지 만들어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풀개미 친구들에게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주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